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이 HBM 기술이 처음 대두되기 시작한 게 201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램을 만드는 세계 3대 회사가 누가 있어요? 삼성전자 1등, 그리고 2등이 누구예요? 하이닉스, 그리고 3등이 누구예요? 마이크론, 4등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몰라. 어차피 이미 3, 4 합산 저희들이 95%니까 그 이하는 미만잡인 거죠. 자, 그래서 이 3, 4가 HBM이라는 기술을 2012년쯤부터 막 들고 나오는데, 자, 그러면 HBM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 가만히 보시면 요거 지금 HBM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보셨죠? 요거는 GDDR의 그래픽카드의 모습이에요. 얘랑 커다란 차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 맞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요 디램들이 지금, 디램들이 수직으로 올라가 있어. 앞에서는 디램이 옆에 붙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때요? 디램들이 한 번에 수직으로 올라가 있어, 수직으로.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이 디램과 GPU가 어디 위에 올라가 있는가? 기존에 쓰던 PCB 기판이 아니라 인터포저라고 불리는 굉장히 특수한 기판에 올라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내용을 좀 한번 요약해봤어요. 요 그림 한 장이면 끝나요. GPU랑 디램이랑 기존의 GDDR 방식으로 만들면 PCB 기판에 실장하고 이 PCB 기판이 통로의 역할을 수행해 줄 거야. PCB 업체들이 여기다가 배선을 잔뜩 만들거든. 배선을.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 게다가 이 GPU의 성능이 계속해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많은 임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한 번에 저장하기에 통로가 너무 부족해. 그뿐인가? 얘가 계속해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디램의 개수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계속 늘어나요. 앞에서 그림에서는 지금 디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안 쓰였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디램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그러면 통로가 어떻게 될까? 통로가 더 만들기 어려워지겠지. 이제 만들 공간이 없어, 공간이.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 GDDR 방식의 문제를 꼽는 그림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HBM은 앞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디램 칩이 수직으로 그리고 옆에 있는 GPU 칩과 인터포저라는 기판에 올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HBM은 크게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네. 수직으로, DRAM을 수직으로 쌓아주어야겠다. 그게 첫 번째 변화고요. 두 번째는 인터포저라는 녀석에 갖다가 붙여야겠다. 요게 이제 두 번째 변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HBM에서 생기는 수혜 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찾을 때에도 결국에 이 두 가지에만 주목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뭐 결론 쉽네? 앞에서 뭐 부동산 수점 얘기 뭐 하려 했어요? 그냥 이것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공부하려고 오셨으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HBM을 구현할 때 이 HBM 기술이 처음 대두되기 시작한 게 201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기업들이 HBM 기술을 발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디램을 만드는 세계 3대 회사가 누가 있어요? 삼성전자 1등, 그리고 2등이 누구예요? 하이닉스, 그리고 3등이 누구예요? 마이크론. 4등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몰라. 있긴 있는데 250등까지 있다니까? 근데 모른다고. 왜? 어차피 이미 3, 4 합산 저희들이 95%니까 그 이하는 미만잡인 거죠. 자, 그래서 이 3, 4가 HBM이라는 기술을 2012년쯤부터 막 들고 나오는데 그 당시에 마이크론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이크론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칩들을 수직으로 붙이는 게 좋아.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DRAM 칩들을 수직으로 쌓고, 그리고 아래 GPU도 수직으로 쌓아서 모든 칩들을 다 수직으로 만들어버리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마이크론은 이 구조를 가리켜서 HMC라고 불렀습니다. 하이브리드 이러면 안 되는데 HMC 무슨 큐브더라? 아, 하이브리드 메모리 큐브. 하이브리드 메모리 큐브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요. 문제가 있다?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수직으로 만드는 게 쉽다고 어렵다고. 그리고 또 비싸다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같은 칩들끼리 수직으로 붙이는 건 좀 해볼만 하겠어. 근데 아예 다른 종류의 칩을. 그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DRAM은 우리가 직접 만드는데 GPU라는 칩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
저기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만드는 거잖아. 근데 걔네가 만드는 칩까지 다 수직으로 붙여버리겠다고?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해요. 어떻게? 디램만 수직으로 쌓아. 디램만. 그리고 GPU는 옆에다가 갖다 붙여. 얘는 수직으로 못해. 라고 해서 들고 나온 게 바로 HBM이었어요. 자, 여러분, 삼성전자는 어디에 줄 섰게요, 처음에? 삼성전자는 어디 줄 섰게요? 처음 여기 줄 섰어요. 여기 줄 섰어요. 야, 마이크론이랑 같이 협력까지 발표합니다. 하이닉스를 당황시켜버려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보니까 얘는 생각보다 쉽게 구현이 돼요. 근데 요거 종류가 다른 칩까지 다 수직으로 붙이는 게 안 돼, 이거 아무리 해도. 삼성전자가 1년 반쯤 지나서 눈치를 깝니다. 안 된다, 이거. 이거 큰일 났다. 마이크론이랑 협력관계 발표하고 얼마 지나서 이걸로 선회합니다. 선회합니다. 야, 마이크론, 열심히 해보자. 네가 다 해. 우리 저걸로 간다. 여기로 옵니다. 뒤늦게. 그리고 나서 불과 이 성과가 나온 게 몇 년이 안 걸렸어요. HBM이 막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15년부터 인공지능 시장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시제품 HBM 막 팔려나가더니 본격적으로 HBM의 세상이 도래해요. GPU 성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HBM 쓰자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 확대가 된다고. 근데 2015년, 16년, 17년 그 당시에는 마이크론이 이거를 도저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HBM을 누군가 이제 서서히 쓰기 시작해. 그거 전부 다 누구 거 썼을까? 당연히 누구 거 썼을까? 일단 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완전히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뛰어든 삼성전자가 깨작깨작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마이크론은 어떻게 해? 마이크론은 2018년까지 이걸 붙잡고 있었어요. 2018년까지. 그리고 나서 깨달은 거죠. 5년이 지나서 깨달았어요. 안 된다는 걸. 물론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언젠가 이거 들고 나오게 할 건데 모르겠어. 앞으로도 5년이 걸지 10년이 걸지. 근데 그래서 결국에 마이크론도 뒤늦게 이쪽 영역에 들어오지만 이미 수직으로 쌓는 기술, 인터포저 위에 붙이는 기술, 삼성 하이닉스랑 격차가 커. 그래서 지금 점유율이 어떻게 돼요? 점유율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50%, 삼성이 40%, 그리고 마이크론이 10%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마이크론이 사실 기술력이 안 좋은 기업은 절대 아닙니다. 이 HBM의 점유율 격차는 계속 축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 하이닉스를 역전해 나갈 가능성이 저는 아무래도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한 2년, 3년 정도는 하이닉스가 우위를 잡을 것 같아요. 아, 점유율 차이가 이래서 나타났구나.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자, 그럼 무슨 주식을 사는 게 제일 유리하겠습니까? 단순한 질문일수록 함부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마음속으로 답변하세요. 우리 생방송 중이니까. 자, 누구 주식을 사는 게 제일 유리할까? 두 가지 고민이 드실 거예요. 야, 1등을 사는 게 좋지. 또는 야,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HBM 출시하니까 얘 사는 게 좋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정답은 HBM의 점유율과 주가 상승 이 수익률은 그다지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비록 하이닉스가 지금 HBM에서는 앞서 있지만 사실 DRAM이라는 녀석이 종류가 세부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뭐 HBM도 있고 GDDR도 있고 DDR도 있고 뭐 LPDDR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각자 잘하는 게 다 달라요. 마이크론은 세계 1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에서 가장 앞서 있고요. 그러면 얘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수혜를 크게 입겠네. 삼성전자는 뭐 DDR이랑 그다음에 모바일 기계 쓰이는 LPDDR 모두 다 여기서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회복되면 얘가 잘 나가겠네. 아시겠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지금까지 HBM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HBM이라는 녀석이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하는 이제 이 쓰임새가 기존의 DDR, 뭐 LPDDR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체 DRAM에 비해서 매출 비중이 10%, 15% 남짓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무슨 말하고 싶냐면 각각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장단점이 상쇄가 돼. 근데 상쇄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상쇄가 되면 HBM이라는 이 변수만 가지고 누구 투자할지 고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변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더 중요한 변수를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 변수가 뭐게요? 메모리 사이클이에요. 메모리 사이클. 결국에 여러분, 하이닉스가 아무리 HBM을 열심히 팔고 잘 팔아도 메모리 업황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 구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이 하락 구간이 끝나고 정체를 지나서 상승으로, 즉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얘가 HBM에서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기존 제품에서 벌어들이게 되어 있어요. 물론 HBM의 가격도 올라가고. 그래서 HBM을 이용해서 성장할 수 있는 폭이 이만큼이라면 메모리 사이클 상승이 다시 오면 증가하는 영업이익 폭은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메모리 사이클을 우리가 가늠하면서 투자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뭐 HBM 이슈가 나와 뭐 분기 실적이 어떻게 돼 이런 이슈가 나올 때는 단기적인 수익률은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근데 지난 사이클들을 한번 쭉 펼쳐놓고 보면 결국에 3, 4의 수익률이 거의 비슷해요. 이 메모리 상승 사이클 구간 동안 한 2년 정도 구간 동안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런 특징이 나타나요. 아, 그래서 HBM만 보고 하이닉스 주식을 사기에는 조금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HBM을 보고 하이닉스를 사도 뭐 무방하긴 합니다. 뭐 어차피 메모리 사이클 오면 다 같이 튀어올 거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좀 더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HBM을 보고 투자를 할 거면 하이닉스 삼성을 뭐 사는 것도 물론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HBM을 집중적으로 무언가 담당하는 이 중소형 기업들 코스닥 상장사들에 주목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항상 이걸 강조를 드리죠. 자, 그럼 한번 또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2D 구조는 3D 구조보다 더 좋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아직 1시간 안 지났어요. 집중하세요. 자, 집중하세요. 이 세미나 멀리서부터 오셨는데 아깝잖아요. 자, 2D 구조는 3D 구조보다 조금 성능이 부족하다. 3D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변수가 생겨요. 아, 기판. 기판이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로 데이터를 보냈는데 이 통로의 수가 부족해. 그래서 이 기판의 이 기술력 한계로 인해서 2D 구조는 성능이 낮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기판의 성능이 엄청나게 높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기판의 성능이 무지막지하게 높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자,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하길 기판의 성능이 너무 떨어져. 이유가 뭐라고요? PCB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력을 못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고민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야, 기판 우리가 직접 만들자. 아주 초고성능 기판을 만들자. 근데 그 기판 어떻게 만들 건데? PCB 업체들이 만드는 PCB 공법대로 만들지 말고 반도체 공법을 이용해서 반도체 방식으로 특수한 기판을 만들자. 여러분, PCB는요. 혹시 여러분 초록색 PCB 기판에 막 이렇게 회로들 그려져 있는 모습 상상 가세요? 이거 초록색, 이거 무슨 성분이게요? 플라스틱. 에폭시 성분에다가 구리설 회로를 쫙 붙인 다음에 일부 영역 뜯어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PCB 공법 말고 반도체 공법으로 만들자. 반도체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뭘 이용해서 만들게요? 웨이퍼. 웨이퍼라는 특수한 어떠한 기판에다가 반도체를 만들어 나가요. 이때 반도체 공법 뭐가 있기에 혹시 대표적인 공정 한 세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노광 공정, 식각 공정, 증착 공정 들어보셨어요? 이런 어려운 공정들로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바로 이거야. 웨이퍼 위에다가 쌓고 깎고 증착 포토 식각 이용해서 고성능 기판을 만들자. 그 기판이 바로 무엇이다? 인터포저라는 기판입니다. 인터포저라는 기판이에요. 그럼 이 인터포저 기판은 뭐가 다른데 기존 PCB 기판보다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 왜? 뭐 때문에? 회로의 수가 거의 10배 가까이 많아요. 이제 10배 넘는 녀석도 쉽게 만들 수 있어, 사실. 10배가 뭐야? 맘먹고 만들면 1000배까지도 늘릴 수 있어요, 회로의 수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이 칩에서 이 칩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 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팍팍팍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기다렸다 가지 않고 엘리베이터가 한 번에 막 수천 개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건물에. 여러분 집에 가실 때 다 다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수 있어요, 우리 집에 갈 때 이따가. 그러면 엄청나게 빠르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굉장히 고성능으로 작동한다. 2D 구조인데도 나란히 수평으로 놓여있는 2D 구조인데도 고성능 기판을 이용하기 때문에 고성능으로 작동해. 마치 뭐처럼? 마치 3D 칩처럼 3D 구조처럼 빠르게 동작해. 이해가 되시겠어요? 2D인데 3D처럼 빠르다라고 해서 이 구조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바로 2.5D라고 부릅니다. 2.5D라고 불러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정말 많이 받아요. 호돌이님 도대체 2.5D 패키징이 뭐예요? 2.5D 공법이 뭐예요? 2.5D 칩이 뭐예요? 많이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평 구조로 칩을 붙이지만 아래 인터포저를 썼습니다. 아, 고성능 기판 반도체 기업들이 직접 만든 거 아시겠죠?
아, 그래서 인터포저를 쓴 녀석을 2.5D라고 부른다. 그래서 2.5D 패키징은 다른 말로 인터포저 테크놀로지라고도 불러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어려운 용어가 몇 개 나오고 있어요. 인터포저, 뭐 2.5D, 뭐 부동산 수점. 이런 이야기들 딱 한 번 일단 기억해 두시면 증권사 리포트가 술술 읽힐 겁니다. 술술 읽힐 거예요. 자. 자, 그러면, 오케이. 중요한 내용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자, 이제 주식 얘기 시작해 보자고. 자, 그러면, 자, HBM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HBM 요약해 볼게요. 자, 그러면 DRAM 칩이 수직, 지금 벌써 온라인은 많이 끄셨을 것 같아, 제 생각에. 아유, 더럽게 재미없네. 자, DRAM 칩이 수직으로 붙어 있다. 이거 무슨 구조예요? 3D 구조. 근데 얘랑 얘가 어디 위에 올라가 있다? 인터포저 위에 올라가 있다. 요거는 무슨 구조? 2.5D. 그럼 HBM은 궁극적으로 무슨 구조다?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구조다. 많이 물어보시죠. 왜, 호돌이님. HBM은 2.5D예요? 왜 2.5D예요? 많이 물어보셔요. 아, 2.5D랑 3D가 같이 들어간 거다라고 딱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HBM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구조를 가진 새로운 칩들이 많이 등장해요. 예를 들면 TSMC가 새로운 공법을 개발했대요. 이름이 뭔데? 공법 이름이 뭔데? COWOS, CoWoS 아니면 INFO, INFO 이름만 들어도 이상해. 나 반도체 주식 못 살 것 같아 이제는. TSMC 이야기만 들으면. 근데 여러분 그런 용어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용어를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이미지가 떠요. 이 공법을 이용하면 칩을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미지가 뜬다고. 근데 그 이미지를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3D 플러스 2.5D 이 구조가 나타나요. 아, 그러면 이 구조가 중요한 거지. 그 공정 이름 같은 거 아무 코어스가 백날 얘기해서 뭐해. 애플이 이번에 M1 울트라라는 칩을 얼마 전에 내놨는데요. 많은 유튜브에서 이거 코어스 패키징 됐다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사실 이거 인포 패키징이거든요. 이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어차피 유튜브 보고 백날 용어 공부하고 기술 공부해도 다 잘못된 정보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 3D로 붙였고 2.5D로 붙였네? 그러면 3D 붙일 때 뭐가 필요하겠구나. 수직 기둥 뚫어야 되고 칩과 칩 사이에 지금 여기 그림은 없지만 이거 접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아래 인터포저 있어야 되고 요게 중요한 거라고. 요게 중요한 거라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D 플러스 2.5D.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HBM 1등이 누구라고요? SK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싹쓸하고 있어요. 엔비디아한테도 예쁨 받고 있고 AMD도 예쁨 받고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 대한민국 2등 기업한테 지금 1등 기업이 지금 눌리고 있잖아요. 자존심이 구겨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도 해야겠어. 어차피 구겨진 자존심 그냥 가서 기자.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삼성이 엔비디아한테 가서 얘기했대. 야, 우리가 니네 AI 이거 용 GPU 만들잖아. 거기 옆에 DRAM을 붙이는데 이제 GDDR이 아니라 HBM으로 붙일 거잖아. 그때 우리가 요거 3D 패키징이랑 2.5D 패키징만 우리가 해줄게. 우리가 그거라도 좀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좀 물량을 줘. 아시겠죠? 이러한 턴키 공급 제한이 무엇입니까? 턴키 공급 제한이. 엔비디아한테 야, AI 이 GPU에 쓰일 D램 우리 거 사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 패키징까지 다 해줄게라고 종합적으로 이제 제안하는 거예요. 일괄 방식을 이제 턴키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턴키 방식으로 이제 제안을 한다. 네. 제가 질문 두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 예, 예. 하나는 요즘에 다 HBM만 얘기하고 후공정만 네. 얘기하는데 네. 지금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던 게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예. 결국은 HBM도 DRAM을 만들어서 네. 뭐 8단, 12단, 15단 쌓는 거기 때문에 네. DRAM 양은 결국 경기는 원래대로 돌아오고 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다시 캐파를 늘리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HBM은 또 늘어나게 되면 네. 결국 DRAM은 계속 만들게 되면 맞습니다. 결국 전공정도 그렇죠.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 누구도 전공정을 얘기를 하진 않는데 예. 결국은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HBM 이슈로 HBM 관련주는 쫙 떴고 일부 반도체 기업은 여기 있고 아예 여기 있는 기업도 있는데 여기 있는 기업들에 더 주목하는 게 제 취향이고 저의 우선적인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전공정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HBM이 계속 확대되면 삼성 하이닉스가 만드는 D램 양이 계속 늘어나요. 근데 지금은 메모리 다운턴이니까 증설을 안 한다고 쳐. 근데 다시금 상승턴 가면 HBM도 확대되고 다른 D램 낸드도 다 확대가 되면 당연히 이들 기업이 증설 기조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공장 더 많이 짓겠죠. 삼성은 이미 공장 많이 지어놨죠. 안에 장비만 안 왔을 뿐이에요. 그럼 장비 많이 사겠죠. 장비 무조건 업사이클 오겠죠.
그러면 지난번에 장비 공급해서 업사이클 왔던 기업들은 다시금 업사이클이 오게 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주가가 못 올랐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들 기업은 저평가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죠. 미래 실적 대비. 그리고 소재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HBM이 계속 확대되면 이 페이지 내용 중 일부였는데요. 제가 이걸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었네요. 자, 당연히 HBM이 확대되면 삼성 하이닉스도 일부 유리하겠지만 그 아래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은 다 함께 메모리 사이클의 업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증설 들어가 생산량 늘어나 감산이 증산으로 바뀌어 그러면 소재 기업들도 다 함께 수혜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은 후공정은 계속해서 기술 변화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 사람들의 관심을 상시받아요. 근데 전공정은 그냥 팔던 건 꾸준히 팔거든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아파트 지을 때 시멘트 공급한 업체랑 똑같아. 여러분 시멘트 맨날 관심 있게 쳐다보는 분 계세요? 거의 안 계실걸? 시멘트는 가끔씩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정석이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마치 시멘트를 공급하는 듯한 이런 소재 기업들은요. 상대적으로 메모리 사이클 때 늦게 관심을 받아요. 그래서 보통은 소재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경향이 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업 투자자들 그 모여 계신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스갯소리로 이론적으로는 3전 풀매수 하시고요. 제일 먼저 튀어오르거든. 아니면 후공정 테크 기업들 매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시기에 소재 기업으로 갈아타셔 또 한번 드세요. 그리고 소재 기업들 끔을 보이면 그때 이제 공매도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트리플 나와요.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한번 해보시고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 기업 중 하나가 말씀하신 소재 파츠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 기업은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그런데 문제가 이거죠. 언제 오를까요? 메모리 상승 사이클 언제 올까요? 모르죠. 왜 모를까요? 사이클 산업 투자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이클이 나타나잖아요. 다음번 상승 사이클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맞추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싸다고 생각할 때 사놓고 묵혀서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정답, 정석의 투자를 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저의 투자 방식과도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 박성진 대표님, 이현 투자자문에 항상 말씀하시죠. 개인 투자자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투자 방법은 2년 동안, 3년 동안 투자해서 수익률 2배 내는 거. 거기에 부합하는. 근데 메모리 사이클은 그거보다 짧게 올 거라고요. 앞으로 1, 2년 투자해서 2배 먹는 투자가 가능한 그런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